프로그래머가 직접 슬라이서라든가 뭐 여타 다양한 형태의 어떤 파이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파이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my pipe 이렇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 아 물론 지금 에러 메시지가 떴습니다. 왜냐하니까 my pipe라고 하는 파이프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껴놓고 현재 상태는 보니까 텍스트 프로퍼티가 있고 그것을 화면에서 인터폴레이션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상에서 열어보게 되면은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뭐 글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만은 굉장히 긴 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일부만 잘라서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잘라서 보여주고 나머지는 점점점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파이프를 만들고 싶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름은 잘라내니까 슬라이스 할게요. 그렇죠? 슬라이스 무슨 느낌이 좀 뭐 치즈 같은 느낌도 좀 들고 그죠?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순서는 아주 단순합니다. 할 거나 첫째는 그러한 역할을 해줄 파이프 파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파일 하나 만듭니다. 이러면 slice.pipe.ts 해서 당연히 일단 클래스가 내서겠죠. 클래스가 해서 뭐 슬라이스 텍스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정의하고 이 녀석을 내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내보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니까 얘가 파이프란 말이에요. 파이프니까 파이프란 걸 알려줘야 됩니다. 파이프 그죠? 파이프 해서 이렇게 데코레이터죠. 파이프 데코레이터. 데코레이터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우리가 타입스크립트 중급 시간에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 얘도 클래스고 컴포넌트에 있는 것도 클래스고 어디였나요? 여기 있는 것도 어디 갔나요? 스펙을 찔렀구나. 컴포넌트에 있는 것도 클래스죠. 클래스고 서비스에 있는 것도 역시 클래스예요. 그죠? 그러면 어떤 게 서비스고 어떤 게 컴포넌트고 어떤 게 파이프 역할을 하는지를 각각의 데코레이터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파이프라고 하는 데코레이터는 이 클래스를 파이프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를 해주는 것이 이 데코레이터, 파이프 데코레이터의 역할입니다. 컴포넌트 데코레이터는 이 클래스, 여기는 이 클래스를 Courses Component라고 하는 클래스를 컴포넌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기능을 추가해 주는 것이 컴포넌트 데코레이터 역할이에요. 서비스는 서비스, 각각 역할이 있는 거죠. 그럼 얘를 쓰려기 위해서는 그냥 쓸 수 없고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가져옵니다. Angular Core에서 가져왔습니다. 파이프, 그죠? 그리고 안에 텅 비워놓을 수도 없어요. 뭔가 들어가야 됩니다. 네임에서 뭘로 할까요? 슬라이스로 하죠. 슬라이스 체더 치즈처럼 슬라이스라고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그럼 이제 얘는 파이프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파이프 우리가 여기다 뭔가를 적겠죠. 적는 내용이 뭔가 기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쓸 거는 지금 하나를 더 쓸 겁니다. 뭘 쓸 거냐니까 얘가 임플멘트를 할 거예요. 뭘 임플멘트 하느냐니까 파이프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걸 임플멘트합니다. 그러니까 위 하나 생겼죠. 새로 생겼는데 여기 빨간 등이 들었어요. 왜냐니까 클래스 슬라이스 텍스트 incorrectly implements interface pipe transform 얘를 제대로 수행 임플멘트 못하고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인터페이스라는 건 바로 나오죠. 아 그럼 얘가 인터페이스라는 건 알겠죠. 그러면은 얘가 어떤 인터페이스인지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검색해보면은 angular pipe transform 딱 뜨죠. 인터페이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러한 펑션 하나 정의해놨네요.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죠. 이거는 타입스크립트 기본 시간에 공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죠? 트랜스폼 해서 얘를 임플멘트 할게 해야 됩니다. 그죠?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아규먼트가 value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뒤에 rest 아규먼트가 있어요. rest 아규먼트도 타입스크립트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그죠? 불특정 다수의 아규먼트가 올 수 있는 거죠. 이 자리에. 그죠? 그래서 일단 이건 냅두고 그리고 return 값도 일단 any로 돼 있는데 any로 돼 있는 것도 일단 냅두겠습니다. 냅둬서 뭘 하느냐니까 return
리턴하는데 value. 이 value가 뭐냐니까 스트링이란 말이에요. 지금 보면 value라고 적었는데 value라고 적었지만 아무것도 나타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 value가 스트링이라는 걸 우리가 알려주면은 갑자기 이 value 뒤에 하면은 점을 안 찍었네. 점을 찍으면은 이렇게 스트링에 쓸 수 있는 메소드들, 이 다 스트링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 중에서 우리는 서버 스트링 잘라내는 거예요. 글자를 앞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부터 20번, 20번까지 잘라낼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주머니 손에다 뭘 지어서 돌려보낼 거예요. 점점점 이렇게 해서 리턴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자, 그러면 이렇게 됐으니까 얘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누군가 출석부에다 도장을 찍고 와야겠죠? app module.jts 여기 들어가서 출석부에다 도장을 찍습니다. declaration에 넣습니다. 꼭 provide에 넣을 것 같은,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declaration에 넣습니다. 파이프는. 그래서 slice text죠. 넣고. 그러면 자동으로 위에 slice text가 import 됐을 겁니다. 그죠?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slice 해서 불러내면은 볼까요?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보자. 뭐가 이렇게 뭐가 cannot find the name SL 뭐가 좀 잘못됐나 어떻게 됐나 별 그게 효과가 없네요. 자, 그 이유가 뭔가를 좀 생각해봤더니 그렇죠. 여기 아규먼트 요 녀석을 우리가 REST 아규먼트가 있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해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다 지워버릴게요. 다 지워서 한번 보자. 그래서 열어보니까 이렇게 딱 예쁘게 나타났습니다. 참 예쁘죠? 이 20개 이렇게 보여도 우리가 20개를 지정했으니까 한번 헤아려보세요. 20개 맞는지. 자, 이것이 우리가 만든 슬래시입니다. 근데 여기에 조금 전에 아규먼트를 추가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뭘 하느냐니까 limit라고 하는 아규먼트를 추가를 할게요. 데이터 타입은 number.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리미터를 어떻게 써먹어야 되겠죠? 어떻게 써먹느냐 하니까 자, if 만약에 리미트가 있으면은 뭐 어떻게 하고 없으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리미트라고 하는 숫자가 없으면은 그렇죠? 없다면은 옵셔널로 해야겠네. 그러면은 옵셔널로 쓰죠. 그러면 리미트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숫자가 하나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숫자가 없다 그러면은 그냥 return 뭐 return null로 할까요? null 하고 이 끝입니다. 끝내고 바로 이어서 default 요것을 limit 숫자가 없으니까 그걸로 끝이죠. 그죠? 근데 숫자가 있다 그러면은 요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돌아간 것을 볼까요? 결과를 null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숫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거고 그리고 뭐가 숫자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리미트가 되겠죠. 리미트라는 숫자를 여기다 넣어서 0에서부터 리미트까지 숫자까지의 글자를 잘라서 보여주는 거죠.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없겠죠.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여기다가 컴포넌트에다가 여기다가 우리 두 번째 파라미터를 넣어준다는 게 어떻게 넣어주느냐 하니까 이런 식으로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글자를 30 하면은 얘가 이제 두 번째 파라미터로서 조금 전에 봤던 트랜스폼 그죠? 를 호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파이프 트랜스폼에서 여기 자리에 들어가게 되죠. 따라서 이걸 건너뛰고 여기가 수령되겠죠. 그죠? 0에서부터 30까지가 될 겁니다. 결과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30개입니다. 한 헤아려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요게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어떤 파이프죠. 우리 스스로 원하는 파이프를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 두 번째 옵션을 주는 방법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조금 이전 에피소드에 봤던 거 기억나시죠? 이전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했던 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니까 파이프를 만들 때는 어디 갔나요? 요런 것들, 요런 부분들, 요런 것들은 Angular IO에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찾아서 한번 더 그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